제작진 분들이 꼭 나가는 연기를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립니다. 앵커를 준비를 해놨어요. 아,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다 찍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제작진분들이 그걸 찾아서 올려주셨어요. 밀키 화이트 고영배 Oh My Dear 팬유의 All Is Yours 이태우. 이게 뭐야? 피지컬 할 때 그 피지크구나. Perfect Physic 피식 서면호. 야, 뷰티풀 레그 아니에요? 다 각선미남이면? 맞아요. 와, 정말 대단한. 진짜 웃겨. 이렇게 영어로 장난쳐도 되나? 방송국에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좀 녹화가 조금 일찍 끝난 편이라고. 네. 앵콜. 그렇죠. 카메라 감독님들. 어, 그럼 저 자식 한 곡 더 하겠다는 뜻인가? 방송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방송국은 또 다 퇴근하셔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셔야 돼. 집에 안 가도 돼.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열심히 해서 아임 라이브에도 더 자주 찾아오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앵콜 곡 들려드릴게요. 기억하지 마라 까지 자신 그것이
와라 고백. 아니야? 아 된다고 된다고! 역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그 어차피 방송 안 나올 테니까 좀 저희 추한 거 할까요 저희? 좋다요! 혹시 저 리뷰였나요?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아 추하다는 게 제가 추한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랩을 해가지고 그게 좀 추하다는 얘기인데 좋아요! 좋아요! 그게 낫겠죠? 진짜 제작진 여러분 그 이게 정말 재밌게 찍히더라도 이거 진짜 방송에 내보내시면 안 돼요. 저희 국제적 망신거리 이런 거 될 수도 있어서 못 풀었어. 그 부분만 잘라서 나오는 거 됐어요? 찐 앵콜 혹시 자리 비웠나요? 같이 불러주세요. 지마 내가 언제 이러는 거 본 적 있어. 말리지마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단 말야. 그녀는 항상 아메리카노. 시작. 그녀는 항상 아메리카노. 왜 마시나 봐.
향하게 되어 있어. 내 맘에 그대의 향기가 배어 있어. 하! 시간을 째깍째깍 내 머릿속에 말걸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소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가슴이 떠올리고 에이만이 서면도 내게 다가가도 맨날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 이서심한 고독한 나자의 고민을 어여쁜 내가 할지나 있니. 모두에게 힘을 주세요. 미안나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소란의 찐찐 앵콜 무대까지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우리 다들 앞으로 모여서 우리 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빛깔 고영배 어떡하지 편이 그리고 니꺼이라 이태욱 각선미남 서면호 그리고 거치궁금 김동민님.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다들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웃고 있는데 사실 3일 전에 이렇게 앨범이 신곡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틀 전에 보이스피싱 당한 분이 계세요. 보이스피싱? 네. 실제로 있어요? 50만 원을 잃으셨거든요. 어디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혹시 사진 하나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지금 너무 시리에 빠져 있어서 네. 빨리 나오셔서 왜냐면 그 회사 원래 잘 안 당하는데 회사 그 사내 그 메신저로 와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따오세요. 일로 오시고 네네 조심 네네 주세요. 네 핸드폰 주시면 제가 바로 찍어드릴게요. 아 뭐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힘내세요. 이제 괜찮아. 괜찮아. 반대로 제가 반대로. 아 너무 예의 바르신데? 그러니까 당하죠. 이거 혹시 이거 켜주세요 저. 네네. 와 손 떠드신. 너무 좋으신. 어우. 자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괜찮아. 이제 50만 원 잊어버리세요. 잊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네, 감사드리고. 자, 지금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아이브 라이브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번 이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진짜 공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신곡 나오면 올 수 있으려나 했는데 또 바로 올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아이브 라이브 올 때마다 관객분들 없이 항상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음번에도 꼭 다시 이렇게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임라이브 관객분들뿐만 아니고 여기 제작진분들도 저희를 격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 계시느라고 허리랑 다리 많이 아프실 텐데 끝까지 그래도 힘든 내색 안 하시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너무 즐겁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숫자 콘을 열어서 이렇게 다 숫자 콘을 하셔. 어떻게 하세요? 대박. 좀 조사해봤어. 감사합니다. 자 하고 싶지만 이렇게 시간 관계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기분 어떠세요? 그럼 숫자 콘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냥 아는 척. 엄청 좋으시죠? 왜냐면 제작진이 요청한 게 있어서 왜냐면 요 아임라이브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제가 작사는 아임 라이브로 해드릴 텐데 네. 작곡을 좀 입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로고송으로 저희 제작진님이 사용한다 하거든요. 모르겠... 그래서 아임 라이브 요것만 네. 좀 음을 입혀서 가능한지. 아 지금 즉석으로? 네, 즉석으로. 이걸... 왜냐... 어, 이걸 진짜 써요? 네네. 왜냐면 앞에 두 분도 하셨거든요. 아, 아. 네네. 그래서 해주셔야 오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바로 저희 팀의 네. 천재 서민호 씨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임 라이브에 음을 넣어서 와, 저도 지금 들을 때 좀 우아할 수 있는데 나중에 로고로 나오면 굉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욕심나지 않으세요? 아 아니요, 저는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혹시 욕심나시는 분 있나요? 태우기 한번 해보세요. 태우기. 네, 네. 가볼까요? 네. I'm 나임. 아 너무 좋다. 너무. 자 이게 어느 분께 나올지 모릅니다. 네. 자. 지금 괜히 딴 데 보고 계신데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좋으세요. 이렇게 다 다른 멤버들 다 있는데 우리 보컬 우리 고영빈님이 제일 좋은 거 해주시려고. 아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뭐 안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네. 해보자면 네. I'm live. 아,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들어보시면 나올 네, 겁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자, 우리 3일 전에 이렇게 신곡이 나오면서 또 괜찮아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 챌린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 안 하고 있는데. 댓글 그 이벤트. 아, 그게 이벤트가 아, 네. 그냥 저희가 그 노래를 냈더니 팬분들이 좀 뭐 문제가 생기신 일들을 저한테 자꾸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괜찮다고 계속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곤란한 것이 챌린지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계속 수업을 못 갔는데 저 괜찮냐고 네. 어, 괜찮다고 네. 자 지금 왜냐면 오늘 헤어진 분이 있거든요. 어. 괜찮아 한번 해주세요. 어, 일단 저는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스타일이라 네네. 헤어지셨는데도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만 봐도 이미 괜찮다. 왜냐면 네. 남자친구랑 같이 올려 있거든요 원래는. 어. 괜찮아요. 이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툴툴 훌훌 털어보시길 바라겠고, 자, 또 이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이번 주 토요일 날. 맞습니다. 5시에 네. 나오시죠. 다섯 번째 순서로 5시에 나오시는데. 어, 맞아요. 네. 우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5시에 다섯 번째 순서로 나오고요. 저희 뭐. 신곡이 얼마 전에 나왔다 보니까 그 노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또 신나는 노래, 또 재밌는 이벤트들 막 준비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타임 아까 못한 네.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면부터 한번 갈게요. 자,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포즈 한번 야, 아, 취해진 건가요? 자, 정면부터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우리 왼쪽 가겠어. 왼쪽.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전 네. 세계에서 보고 있을 우리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저기 계시거든요. 네. 저 제일 왼쪽 카메라 한번 포토 타임 가겠습니다. 캡처 타임. 왼쪽 왼쪽. 네, 제일 왼쪽. 네. 제일 왼쪽. 네, 저기 손 들고 계신 감독님.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K 하트. 셋, K 하트입니다. K 하트.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자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우리 한 화면에. 우리 소란 밴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와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네, 보라트 해주세요. 네. 보라트 해주세요. 보라트, 보라트. 네. 자, 그리고 영상 한 번만 부탁드려요. 영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이유 하면 라이브 요거 한번 갈게요. 자, 요거 라이브 이렇게 소란 밴드. 네. 자, 가겠습니다. I'm live. 시작. 그러면 여러분 저도 한번 괜찮아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괜찮다. 시작. 괜찮아.
혹시 괜찮으면 저도 하나만 같이.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네. 네. 아, 당연하죠. 아, 네. 제가 탁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아, 자, 시작. 탁. 화이팅. 오빠 나 성공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하고 우리 소란 밴드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 괜찮아 많이 들어주세요. 아임라이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드렸고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다음에 꼭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소란밴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지금까지 소란밴드였습니다. 이쪽으로 네 조심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순서 3부 순서 우리 소란밴드까지 이렇게 모두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스트레치 치겠습니다. 네, 스트레치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